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의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어둔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또 귀한 새벽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기도하시고요. 또 마음이 불편하고 아프고 또 상처받고 있는 그 우리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한번 또 새벽을 위해서 또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첫 시간을 드리러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심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용기가 생겨나고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새벽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감을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마음이 불편하고 아프고 상처받은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고 또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불편함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마음이 이제 회복되게 하시고, 또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산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헤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숨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절약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또 하나님께 나아감을 너무 하나님 감격스럽게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살게 도와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중보기도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옆에 돌아봐야 될, 또 기도해 줘야 될 그런 믿음의 가족들을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하고 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지속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분위기들이 넘쳐나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때문에 살맛 나는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371쪽, 371쪽, 사사기 6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사사기 6장 24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우리 새벽을 깨우는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1년 내내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추수 때가 가까웠는데 이웃 사람들이 와서 그 모든 수확물을 다 거두어 갔습니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7년 동안 반복이 되었습니다. 삶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고통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런 아픔의 역사입니다.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하게 압박하고 수탈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아주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기껏 농사 지어놓으면 다 뺏어가니까요.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추수 때가 가까이 오면 숨기는 하고 정신이 없고 또 숨느라고 바쁜 나날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궁핍하고 괴롭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오늘 우리 6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좀 앞으로 좀 가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악을 행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당연히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미디안을 동원하시니까 결국 그들은 이렇게 궁핍하고 초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 하나님과 멀어진 나라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매달리는 것, 이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시면서 그들에게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듣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구원자를 세워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숨어서 밀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몰래 타작을 해서 숨겨놓는 그런 일상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기드온도 평범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는 사용하시려고 한다, 이제 그런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기드온이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까? 함께 하시기는커녕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불만이 가득 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겠다 의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기드온이 이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의심이 있고 그것 때문에 밀타작을 하면서 매년 이런 일을 당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세우시고 파송하셔서 미디안의 손에서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너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기드온이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도 우리 가문도 나도 정말 하찮고 별 볼 일 없는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 나름대로는 또 열등감을 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제가 무엇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문 아주 작습니다. 보잘것없고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재차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면서 승리를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이 기드온이 돌발 행동을 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 되심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아직까지 확신도 없고 두려운 것입니다. 미디안이 두려운데 미디안을 가서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니까 이 두려움이 해소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대신 표징을 보여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지금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물을 준비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예물을 확 살라버렸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제는 모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오늘 24절 말씀인데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와 밀당을 하다가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평강이시라. 갑자기 제단을 쌓은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해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마음도 열등감도 또한 두려움도 다 사라지면서 그의 마음에 참된 평강이 깃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의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열등감이 심해지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드온의 마음이 그 평강이 찾아온 것은 이제 하나님이심에 대한,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마음속에 꽉 들어오면서 그의 마음속에 두 마음, 세 마음으로 갈라졌던 마음이 한 마음으로 묶여지면서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들면서 그가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가라는 명령도 구원하라는 사명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이제 다 믿게 되면서 그의 마음속이 든든한 것입니다. 그 어떤 생각에 잡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의심도 열등감도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 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 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신앙인들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마음이 분산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하게 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갈라지면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십니다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딱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십니다라는 사랑과 능력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면 아무리 주변이 어렵고 시끄럽고 흔들어 싸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야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분의 존재에 대한 사랑과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어떤 환경이 좋아지다고 기도하는 것 필요한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구주 되심에 대한, 왕 되심에 대한 그 사랑과 능력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해달라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라도 여전히 미디안에 시달리고 있고 자기 주변의 마을에도 여전히 그 압력을 받고 있고 그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다 살고 있지만 기드온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얻던 이 순간에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으려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 그 사랑과 능력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면 우리들도 여호와의 샬롬이라는 그 제단을 쌓으며 살수 있는 것입니다. 뭐 최고 아니겠습니까? 환경을 넘어서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과 철저한 신뢰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의 샬롬이라는 제단을 많이 쌓으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이 이제 내가 해야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분명히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명령을 한 가지 내리십니다. 오늘 25절, 26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 제단을 쌓은 기드온에게 주신 명령인데요.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우리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야기하는 걸볼때 기드온의 가정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몰라도 기드온의 집안 자체에 그 안에 이미 우상이 들끓고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네 집안에 있는 네 아버지가 섬기는 그 우상에 철퇴를 내려라. 그 네 아버지의 수소를 가지고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 이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두려움입니다. 아버지 것에 손을 대야 되고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섬기고 있는 이 우상의 철퇴를 내려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한 번의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을 물러가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에 있는 보이는 장애물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장애물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게 하셨는데 너는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방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네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낮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사람들의 이목이 있어서 결국은 밤에 그것을 이제 순종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님과의 여호와 샬롬이 완전하게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면서 기도원은 또한 우상단지에 철퇴를 내리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제단을 쌓으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 보이는 장애물들을 전부 제거되면서 하나님과 기도원 사이에 완벽하게 여호와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결국은 기도원이 가서 미디안을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가정과 이 나라가 하나님과 또 여호와 샬롬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 한 사람의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은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정들, 국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샬롬, 여호와의 샬롬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보이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적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우리가 더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때로는 거기서 모든 것을 치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철퇴를 내릴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여호와 샬롬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사이에 있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보이는 것인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때로는 손을 대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있고
각오를 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해결하다가 손해볼 수 있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불화가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이에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손을 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늘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고 또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면 거기에 손을 못 대고 그것을 늘 꿍꿍이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평안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늘 발목 잡혀가지고 참된 여호와 샬롬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추고 살 수는 있지만 양심이 마음이 신앙이 그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참된 평안을 회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찾아내야 되고 끄집어내야 되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만이 안전한 여호와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시고 또 우리가 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해결하셔서 우리 여호와 샬롬에 제단을 쌓고 살 수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도 정말 인생 최고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완전한 제단들을 잘 쌓으셔서 하나님과의 최고의 관계 속에서 멋진 인생, 멋진 사명 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단호하게 또 철저하게 우리 신앙 고백과 또 외적인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서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인의 가족들도 여호와의 샬롬의 제단을 쌓으며 살아가는 평안한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또 거룩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야 되고 맡겨진 사명들도 다시 찾아야 되는데 이러한 귀한 회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설 수 있고 성도들은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교회의 존재 이유를 또 성도들의 또 아름다운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삶들이 시작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여호와의 샬롬 제단을 쌓았다 기도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혹시 두 마음 세 마음으로 갈라져서 참된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꿈켜두고 숨겨두어서 하나님 그것들 또한 늘 꺼내보면서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지 못하는 일이 있는가 한번 하나님을 돌아보는 시간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에도 여호와의 샬롬 제단을 쌓는 행복한 순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여호와의 샬롬 제단을 쌓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 가운데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인의 모든 가족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깃들고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갈라진 마음 때문에 또 하나님 엉뚱한 것 믿고 의지하고 쌓아놓은 것 때문에 참으로 힘들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여호와 샬롬 제단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간증들이 있는 복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너무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다시 위상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을 회복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면들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시 찾아서 섬기면서 또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진실되게 서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형도들은 삶의 자리에 가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모습들을 삶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교회의 성도들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샬롬을 맛보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행복한 모습을 세상에 보이고 또 그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또 그들에게 귀한 인생의 안내자들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더삶 가운데 유지하고 숨겨놓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저희들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네 모든 가족들이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고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도 여호와의 샬롬의 제단을 쌓는 훈련들을 반복하게 하셔서 건강한 신앙으로 커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동네 모든 가족들 또 오늘 한날의 삶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과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종들 오늘도 주 앞에 또 머리 숙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최고의 여호와 샬롬의 맛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전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기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면서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시고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주변에 많은 관계된 사람들과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신앙인들, 복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날의 삶을 통해서, 또 가정과 생업을 통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